제가 배디 박자 감각이 참 없구나를 느꼈던 영상이 있었어요. 어디가? 축구공 차는 모습을 봤는데. 슛! 반갑습니다. 아, 정말 정말 감각이 없으시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. 그 영상을 봤어요. 장리원 아나운서랑 같이 이렇게 축구공. 아. 장리원 아나운서가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. 보니까. 저는 사실 그때 그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. 아, 그래요? 네. 슛! 그 제가 축구공을 찰 때는 저는 항상 그 햄스트링 좀 있죠. 네. 이쪽을 좀 풀어놓고 쳐야 되는데. 아. 저는 그게 약간 장난 같은 게임인 줄 알았어요. 오. 그게 약간 좋은 취지를 하는 슈퍼러브라고. 네. 그래서 목동에 온다 그래서. 네. 그래서 저는 그냥 오세요 했는데 보니까 진짜 골대랑 축구공을 들고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 들고 왔냐 했더니 아 저희 이렇게 한다. 그래서 제가 뒷근육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느라. 아. 살짝 이제 그 발끝으로 코발로 찬다고 그러거든요. 아. 톡! 이렇게 한 거지. 아 근데 제가 느낀 포인트는 뭐였냐면요. 상체가 굳은 상태로 다리만 이렇게 아이가. 슛! 슛! 이렇게 몸을 안 풀고 몸을 안 풀고 제가 이제 풀 스윙으로 또 차면 네.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슛! 뭔가 여기 유연하지 못하시네. 채팅창에 입만 살았다고 입축구 그만하라고. 입축구. 제 직업이 입축구예요. 네. 네. 주둥사커라고 쓰신 분 있네요. 개발도르 차단. 그래요. 그래서 디디아 입으로는 메시아라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사실 그 햄스트링이나 이런 건 다리 쪽 근육을 푼 상태에서 네. 또 슛을 하게 되면은 네. 그 슛 차는 각도가 호나우두 있죠. 네. 그 각도가 나옵니다. 아. 예전에 그 스포츠 신문들이 많이 내가 두 명이 보는데 너 날 뭘 봤다고 싶어.